히브리서 4강입니다. 제목은 대제사장 1.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이 4강인데 4강의 요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고난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는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입니다. 지난번 3강 끝머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하며 잠깐 언급했는데 대제사장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장 4강에서 이어서 변증을 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잠시 생각해 볼 점은 우리 인생이 신자든 불신자든 길어야 100년이고 그나마 보통 나이가 5, 60대만 돼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얼마나 살게 될까 개인의 종말을 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디자인을 잘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요. 미술에서 조소라는 게 있죠. 조각과 소조인데요. 조각은 깎아내면서 작품을 만들고 소조는 소재를 자꾸 붙여나가며 작품을 만들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단순하게 디자인을 하고 또 중요하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은 자꾸 더해가며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성경은 인류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인데 작은 이야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에게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혼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신령한 은혜가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그만 악세사리처럼 하나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토록 크고 광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얻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늘 체감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것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1절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포함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은 또 대속죄일에 드렸는데 소제와 번제로 드렸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식물이죠. 그리고 번제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렸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식하고 죄에 미혹된 자를 다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절에서 이제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말도 되지만 모르고 죄를 짓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죄함 받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는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고 그리고 또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이제 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한 것이 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바로 죄 있음과 죄 없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고 또 나와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온 국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지만 내 가족들이 짓는 죄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또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대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4절, 5절 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대제사장의 직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됐고 또 그 직분이 이제 세습되었죠. 3장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신실한 점은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그렇게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차이점을 이제 논증했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 5장에서도 5장 2구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론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스스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는 이제 같다.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그것은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늘의 특권을 지닌 자이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앞절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랬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반차라는 말은 헬라어로 탁시스, 반열, 특질이라는 뜻인데 시편에서는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디브라인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에게는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열과 상관이 없는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유사성을 알아보면 그 차이를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보면 이제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고 또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음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고 또 이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의 왕,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유사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예표되는 자신의 몸과 피를 인류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는데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잡혀간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도 나와서 영접을 했고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죠. 떡과 포도주를 이제 전쟁 이제 하고 돌아온 이제 그 피곤한 그 몸을 위해서 가져오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쫓아야 되는데 그 계보를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이전의 인물이니까 이전의 인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레위 지파 그 세습으로 해서 된 제사장이 아닌 거죠. 이렇게 저자가 이런 그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오로지 제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면서 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 훨씬 더 우월하십니다. 7절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전체에 있어서 그 드리는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저기 그 헬라어 원어 같은 경우는 기억을 못해도 그 뜻이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도 더 풍성해지니까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했는데 이게 올렸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루세넨카스는 그 희생제물을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제의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1절에서 대제사장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언급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올린 간과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니까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전체에 있어서 드리는 그 이제 간과 소원을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사역의 이제 종결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잠깐 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로 그렇게 끝맺음을 했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그러니까 고난의 잔을 옮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다 받아들여진 것인데 그렇지만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어요. 8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순환을 받으셨죠.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본성이 타락한 우리 인간은 목이 고다서 반항을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고난을 겪으며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순종을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고 순종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 불완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구속사업을 완수하시고 그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완전하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한 것 같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한 순종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6절에도 나왔지만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 하에 있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의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는데 저자는 멜기세덱의 말을 더 길게 하면 할수록 더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말은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은 천사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분명 살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 그때는 왕이 제사장도 겸해서 했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위해서 알맞은 인물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서 궁금하긴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까딱 잘못하면 더 오해하고 마귀 장난질에 놀아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짧게 언급하고 말잖아요.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 또 나오는데 하여튼 수신자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할 그 어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더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기한 그 천사 같은 존재도 참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해서 음식을 먹었죠. 천사는 영체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사라져버리는 자체가 참 신기하죠. 지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선교를 가시다가 중간에 내렸대요. 중간에 어디서 내렸는데
저 언덕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를 내려갔었답니다. 내려갔다가 되돌아 올라오는데 길을 모르겠어 쩔쩔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대요. 어떤 나타나서 올라가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상황이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맞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천사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영적인 어린아이한테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고 생명을 얻는 책이지 과학책은 아닌데 자꾸 따지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만 하면 곤란합니다. 12절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저자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는 거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서 후배 초신자들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 벌써 몇 년째냐? 아직도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하냐? 기초 교육만 계속 받게 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멜기세덱 이야기도 더 못해주겠다 이겁니다. 계속 젖병만 물려주어야 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식도 하고 질긴 고기도 잘 씹어서 먹고 해야 하는데 말이죠. 자식 많은 집 보면 큰아이가 동생을 돌보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자라납니다. 자라지 않으면 병이 든 겁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이나 먹고 있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 의, righteousness,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righteousness는 이제 의인데, 정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훈련이 된 사람이 장성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에라도 걸려 넘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데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서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개혁 한글엔 연습하라 라고 했는데 자꾸 삶으로 살아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천국 입성할 때까지 고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병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삶으로 살아내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읽어보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 우유병만 물고 있으면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으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생명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면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